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. 오늘은 제라늄을 분갈이 할 것입니다. 아휴, 그 좁은 베란다 안에서 겨울 동안 내내 분갈이 했는데 봄 되니까 또 꽃을 분갈이 하느냐고 정신이 없는 마리맘입니다. 그래도 여기는 좋습니다. 옥상은 일단 넓고요. 아유, 바람이 불어 너무 좋아요. 우와, 삽목 흔적이 보입니다. 이걸로 어떻게 했지?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. 그냥 저는 다 털어버릴 것입니다. 다는 아니고요, 이만큼. 오늘 재료는 두 개. 분갈이 하거든요. 마산은 다시 쓸 거예요. 마사는 많이 쓸 건 아니니, 많이 높이진 않을 거니까. 뿌리도 길고, 어차피. 저는 마사토는 많이 재활용하고 있답니다. 문제 없어요. 그 재단은 저는 그냥 100% 상토로 해요. 이거 분갈이 나오는 걸로. 오우, 질질 흘리고 난리야. 상포가 이거하고 두 개씩 같이 쌓아요. 물 잘 빠지는 거라. 이게 20kg짜리 엄청 큰 봉투를 사놓고 쓰는데 이게 이 상토가 물이 잘 빠더라고요. 그래서 섞어 쓴답니다. 근데 이것만 쓰면은 너무 물이 잘 빠져서 물이 여름에 너무 빨리 말라요. 그래서 약간 젖은 듯한 하라고 섞어서 쓰고 있어요. 똑바로 쓰라오. 매년 밤마다 이게 일인 것 같아요. 이 늘어난 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. 집에 베란다 거리대에도 엄청 많이 있고. 아우, 꽃이 너무 이뻐요.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요.
요것도 너무 예쁘죠? 어, 진짜. 아이고, 왜 이렇게 꽃이 좋은 거야? 이게 조금 요 목대들이 이렇게 푸릇푸릇하잖아요. 목질화가 아직 안 돼서 좀 달궈 가지고 이제 나중에 삽목해서 이제 키워야죠. 아직은 너무 어리여리, 여리여리. 새색시 같이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네요. 핀셋도 있고 갈고리도 있는데 다 어디다 뒀는지 그걸 찾으러 가기 싫어서 이러고 있답니다. 점점 한 번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고. 이게 꽃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죠. 아유, 싫어하는 거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? 기다리세요. 어, 예쁜. 얘네도 이제 그늘에서 며칠을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. 뭘 심었던 걸까요?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른 뿌리가 여기에 뭐 있었는지 기억이 못하고 있는 마리맘입니다. 아, 그런다 그런 걸 확 그런데 너무 어떡하니. 마리마 정신 차려. 왜 그러는 거야? 어? 뭐가 뿌리가 많이 났었네. 여기서 뭘 뺐죠? 기억을 못해요. 제가 뭘 여기다 심었었던지 이렇게 뿌리가 났는데 뭐가 있었던 거지? 뭘 옮겨 심었나 본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었네. 뭘까? 사랑무였나? 사랑무 뿌리가 이렇게 났는데 내가 뽑아버렸단 말이야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? 왜 그러니? 꽃이 너무 이쁩니다. 그죠? 어, 세상에 녹색에 빙꾸빙꾸. 오늘은 제리안온 두 개를 분갈이 했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
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